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오늘은 강감찬 장군의 감동적인 일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을 대파하고 돌아오자 현종왕이 친히 마중 나가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몸소 머리에 꽂아주며 얼싸안고 환영하였다. 또한 왕궁으로 초청해 중신들과 더불어 주연상을 성대하게 베풀었다. 한창 주흥이 무르익을 무렵 강감찬 장군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현종의 허락을 얻어 자리를 떠나면서 내시를 보고 눈짓을 하였다. 그러자 시중을 들던 내시가 그의 뒤를 따랐는데 장군은 내시를 곁으로 불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내가 좀 전에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열었는데 빈그릇뿐이더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짐작하건대 경황 중에 너희들이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순간 내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다. 오늘의 주빈이 강감찬 장군이라고 보면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말하였다. 성미 급한 상감께서 이 일을 하시면 모두들 무사하지 못할 테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소변 보는 구실을 붙여 일부러 자리를 뜰 것이니 내가 돌아와 앉거든 곁으로 살짝 와서 진지가 식은 듯하니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어떨까? 내시는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강감찬 장군은 이 일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으나 은혜를 입은 내시는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실토하였다. 그러자 이 이야기가 다시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훗날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인간됨을 크게 치하해 모든 사람의 귀감으로 삼았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70세라는 고령임에도 전쟁에 참여하여 귀주대첩의 승리를 이끌어낸 고구려의 구국명장 강감찬 장군의 일화입니다. 문관 출신의 이 장군은 문신직 최고 벼슬인 문화시중까지 역임했으며 장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감찬 장군의 훌륭한 인격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봇 인생이었습니다.